자, 이어서 이제 8강 마지막 경기인데요. 정읍시청의 전도원 장사와 수원시청의 이승호 장사의 대결입니다. 아, 이 두 장사의 대결이 일단 이 8강 경기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대결이 되겠네요. 정읍시청의 전도원 장사입니다. 1997년생입니다. 24살, 180cm의 신장, 90kg입니다. 자, 총 9번의 장사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이승호 장사, 형도 장사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영남대학 코치를 하고 있는 이용호 장사죠. 네, 통합장사 한 차례 있었고요. 금강장사 8번의 장사 등극이 있었습니다. 설날대회, 2020년 첫 대회였던 설날대회에서 장사에 등극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씨름 대회가 펼쳐지지 못했습니다만 단오 대회가 바로 직전 대회 펼쳐지면서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이제 이 영월장사 씨름 대회가 민속 씨름 리그 공식 출범하는 첫 대회가 되는데 올 시즌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속 씨름 리그는 본래 총 10번에 걸쳐서 경기를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네. 다 갖지는 아무래도 못하겠죠. 예. 그러나 또 단체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단체전인데 단체전은 연말 최강단 결정전에서 우승한 팀에게는 이렇게 또 상금도 준비되어 있고 예. 자, 선수들이 장사 타이틀도 중요하지만은 팀을 대표하는 단체전 경기도 매우 중요한 2020년이죠. 예. 지난해 구례대회 때 장사에 등극했던 전도원 장사입니다. 24살의 나이, 영남대학교를 중퇴하고 지난 전도원 장사가 구례대회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시절에 등극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읍시청에 입단을 하게 된 전도원 장사. 반면에 또 이승호 장사는 과거 2008년부터 장사에 등극을 해서 올해 설날 대회까지 수원시청에서 여러 차례 장사 등극했었던 이승호 장사입니다. 자, 이승호 장사는 주특기가 밭다리고 또 잡채기 손기술에도 능하기 때문에 전도원 장사는 신장이 5cm가 작기 때문에 정면으로 든다든지 두 발이 모아지게 된다면 이 이승호 장사에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도원 장사는 정정해드리자면 지난해까지는 연수구청에 있었고요. 올해 이제 팀을 옮겨서 정읍시청으로 옮겼어요. 갔죠. 네. 영남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중퇴를 했죠. 중퇴를 해서 연수구청 그리고 이제 정읍시청에 속해 있는 전도원 장사입니다. 이 대결이 이제 8강 경기 가장 주목받는 대결인데요. 첫판입니다. 젊음을 무기로 갖고 있는 24세 전도원 장사 또 노련한 씨름을 갖고 하고 있는 35세 이승호 장사 간의 대결이죠. 네. 8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3판 2선승제. 자, 같이 낮춰. 자, 준비. 첫판입니다. 양수도 같이 안 낮출 거야. 전도원 장사는 들배지기, 이승호 장사는 밭다리가 본인의 주요 기술입니다. 자세 잡을 생각 안 해. 경고를 받네요. 전도원 장사가 시작하기 전에 경고 하나 받습니다. 그렇죠. 자세를 잡기 전에 좀 더 유리하게 삿발 잡으려고 한 다리를 옮기면서 더 모션을 취하다가 조대현 주심에게 발각이 되었죠. 네. 멈춰. 자, 준비. 접한 잡채기 시도. 자, 밀어붙여 봅니다. 전도원이 밀어붙는데요. 들어서 배지기. 자, 돌림 배지기 시도. 자, 전도원 장사는 이런 공격을 해야 되고 들어갑니다. 첫판은 전도원 장사의 승리입니다. 빗장거리로 첫판을 따냈습니다. 자, 전도원 장사는 시작과 동시에 계속 지금 공격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이승호 장사도 당황을 했을 겁니다. 전도원 네. 장사가 이렇게 과감하게 공격으로 대화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놓쳤고 자, 거기에다가 들배지기를 하다가 놓으면서 바로 빗장거리. 네. 아주 정말 유효적절한 공격이었죠. 자, 상대가 아주 매섭게 몰아붙였는데 이승호 장사가 첫 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빗장거리가 좀 통하면서 장외가 되긴 했습니다만 공격차에 좀 두 발이 안쪽에 있었군요. 자, 정말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넘어지는 순간까지 공격적인 실험을 했던 전도원 장사. 네. 이승호 장사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먹혀들지 않죠. 네. 자, 이승호 장사는 정말 당황스러운 정도로 과감한 공격으로 밀어붙였던 전도원 장사였죠. 예. 자, 전도원 장사가 이승호 장사를 꺾는다면 준결승에는 또 김기수 장사가 버티고 있는데 이 뒤쪽이 참 장사가 세 명이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도원 장사 시작할 때부터 젊음의 패기로 아마 밀어붙일 것이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런 실험을 보여주고 있고 네.
이승호 장사도 노련하지만은 지금 계속 방어적인 실험을 해서 대치기를 한다고 하면은 먹혀들진 않죠. 예. 또 워낙 이승호 장사가 이러한 경험이 많고 또 장사에 무려 9차례나 등극했던 장사기 때문에 첫 판을 내주더라도 잘 돌파해 나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판은 어떻게 대비를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충력 코치가 걱정 중에 하나는 이승호 선수가 지금 부상은 전혀 없대요. 네. 그러나 NG 컨디션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자신감을 잃고 있다. 아하. 잃고 경기 전에 이충력 코치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오늘 뭐 그래서 그런지 평소에 공격적인 실험 스타일을 갖고 있는 이승호 장사인데 조금 자신감이 결여된 부분이 보이네요. 네. 그러나 뭐 워낙 노련하기 때문에 타이틀을 한번 하기도 갖기도 어려운데 그것도 총 9번의 타이틀을 갖고 보유하고 있는 장사 아닙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전도원 장사는 정읍시청으로 옮겨서 김시현 감독과 조명신 코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연수구청에 속해 있었던 전도원 장사. 자, 첫 판을 챙겨간 전도원 장사고요. 자, 금강급 8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그대로 오른손 맞아봐. 참 이 씨름의 희열을 지난해 방영하면서 씨름 팬들에게 우리 선수들을 많이 소개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승호 장사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우리 국민들이 씨름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아쉽게도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선수들은 정말 그 순간이 실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금강급과 태백급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대표하는 이 금강급의 선수가 이승호 장사입니다. 그렇죠. 정말 빠른 스피드. 네. 또 거기다 화려한 기술을 겸비를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자, 실험이 다시 재개되면서 지난 단호 대회에 이어서 영월 장사 실험 대회가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판 시작됐습니다. 잡채기, 잡채기. 이승호 한 판 만회합니다. 1대1. 역시 영리하지 않습니까? 밧다리로 가서 완벽한 밧다리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밧다리로 중심을 일단 한번 기우뚱거리게끔 해놓고 난 다음에 마무리는 네. 잡채기. 전도원 장사가 아, 당했다라는 그러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역시 뭐 이승호 장사가 초판을 내주긴 했지만 돌파구를 금방 찾아내는 역시 9차례의 장사 등급 경험이 있는 장사입니다. 자, 저기서 밧다리를 가서 움직이지 못하게끔 해놓고 마무리는 네. 잡채기. 정말 저는 영리한 실험을 할 수 있는 네. 기능을 보유했기 때문에 네. 장사 타이틀을 9번에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밧다리 들어가지도 않고 좀 기다리면서 잡채기로 결국 마무리 짓는군요. 그렇죠. 또 사실은 밧다리는 내 오른 다리를 쳐서 상대방 다리가 뒤로 물러나지 못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단계 붙여서 체중을 실어서 무너뜨리는 기술이 밧다리인데 네. 이 밧다리가 이승호 장사같이 완벽하지 못했지만 상대가 도망가지 못하게끔 단계 붙여놓은 상태에서는 밀착되었기 때문에 능수능란한 또 손기술이 거기에 덧붙여서 잡채기로 마감을 했죠. 예. 참 몸만 보더라도 힘이 느껴집니다. 전도원 장사의 모습인데요. 자, 이 전도원 장사도 뭐 초중학교 때부터 이미 전국을 제패를 했던 자기 체급에는 최강자였던 전도원 장사죠. 예, 대구 능인고 출신인데요. 자, 그 상대는 또 대구 영신고등학교 양나이벌고 아, 출신이죠. 그러네요. 자, 이제 세 번째 판입니다. 정말 코로나가 있고 난데 실험대회 과연 언제 열릴 수 있겠는가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던 영덕대회가 끝난 이후에 네. 이제 곧 이곳 영월에서 지역 장사 실험대회 공식 출범을 하려는 민속 리그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루에 방역을 지금 세 차례 체육관 방역을 하고 있고요. 또 선수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다 받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경기를 치르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제 선수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요. 참 이렇게 철저한 방역이 또 대회를 이어서 펼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대회를 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회를 치르게끔 준비해 주신 최명석 군수님 예. 또 송경희 이장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우리 심판들이 지난 대회부터 정말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크릴 소재의 마스크와 또 위생 장갑에 거기다가 전자호루라기까지. 한겨울에 이런 복장을 해도 나이트 조명 시설이 있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려야 되는데 한여름에 이런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힘들겠죠. 아, 지금 전도원 선수의 오른손 부위인데 약간 쓸린 것 같아 보여요. 뭐 상대방 선수의 피가 묻었나 아니면 본인이 스치면서 또 가장 오래판 가장자리에 가면서 찰가상을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판 때 장애가 되면서 넘어지면서 쓸린 게 아닌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세 번째 판입니다. 이번 판의 승자가 준결승에 올라갑니다. 1대1 상황입니다. 전도원 장사와 이승호 장사의 대결. 셋째 판. 선수 쓰지 마. 형, 자꾸 이제 세운 명 경고야. 같이 낮춰. 자, 최대한 조심히 낮추라는 지시와 함께 아직 전자호루라기를 누르기 직전이었는데 먼저 움직였습니다. 자, 전도현 선수는 뭐 이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공격을 하지 않으면 이 노련한 이승호 선수를 중수민을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뭐 서두르는 면은 있지만은 이런 강함은 공격을 해야 됩니다. 다리가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세 번째 판 번쩍 들어봅니다. 배지기 시도 내려놓고요. 밭다리 시도 잡채기까지 전도원의 계속되는 공격입니다. 장외가 됐습니다. 아, 지금 세 차례 빗장거리까지 전도원 선수의 지금 네 차례 공격이 들어갔어요. 자, 오늘 체력적으로도 전도원 장사가 그동안 좀 체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실험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은 뭐 체력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완벽한 실험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 지금 네 차례 연속되는 공격이었었고 이승호 장사도 대단한 게 다 이걸 피해냈습니다. 밭다리 들어갔었고 잡채기 그 위에 지금 빗장거리까지 또 했었는데요. 그에 앞서는 또 시작하자마자 좀 배지기까지 시도해봤었던 전도원 장사입니다. 지난해 맞대결에서는 한 차례 맞대결이 있었는데 당시 지금 이승우 장사의 승리였습니다. 자, 우리 씨름은 어깨를 맞대고 서로 양 선수의 허리가 수평이 되었을 때 주심의 시작 신호가 이루어지면서 경기가 시작되는데 자, 지금 두 선수 1대1인 가운데 씨름은 1분간 했지만은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두 선수 어깨에 땀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또 조대현 주심이 또 두 선수의 경기력을 멋진 경기를 보여달라는 의미에서 또 땀을 닦게끔 배려를 하고 다시 세제판을 결전을 벌이게 되겠네요. 선수들이 미끄럽게 느껴지다 보면은 이제 시도할 수 있는 기술에 제한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몸이 미끄럽게 되면은 수구발이 받지를 않죠. 네. 상대방은 미끄러워져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렇죠. 이 우리 실험의 특징은 양 다리 사파, 허리 사파 유일한 경기도고 이 사파를 잘 이용해야 되는데 사파를 이용해서 상대를 내 가슴 중심으로 당겨 붙여서 그다음 좌우 전후 상하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 실험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땀이 나면은 미끄러지면은 그게 잘 먹혀들질 않죠. 네. 장외가 되면서 세 번째 판 다시 삿발을 잡습니다. 남은 시간은 51초입니다. 아마 이승호 장사도 전도원 선수의 그동안 실험 스타일을 머릿속에 그리고 오늘 경기장에 임했을 텐데 오늘 의외로 너무 공격적으로 오니까 당황하고 있는 이승호 장사네요. 예. 땀을 많이 흘리는데요. 체육관 안에 냉방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선수들이 순간적으로도 워낙 많은 힘을 쓰다 보니까요. 땀이 아주 송골송골 이마에 맺히고 있습니다. 자, 긴 장마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실 지금 경기장 실 외에는 폭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실내는 뭐 완벽한 시설 갖추어졌습니다만은 선수들이 힘의 대결을 힘을 쓰다 보니까 땀이 날 수밖에 없죠. 네. 남은 시간 51초. 빗장거리 전도원입니다. 정말 이 빗장거리가 통하는데 앞서 좀 들배지기 들어가는 척하다가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좌측 공격을 하다가 우측으로 마무리. 네. 좌측 들배지기 하는 척하다 잡채기를 시도를 했거든요. 아하. 중심이 왼쪽으로 뒤뚱하니까 바로 반대 오른쪽으로 그대로 빗장거리로서 오늘 공격적인 신음을 보여주는 전도원 장사입니다. 야, 전도원 장사가 아주 공격적인 모습을 첫 판부터 보여줬는데 결국 강력한 장사 후보였던 이승호 장사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좌측으로 공격을 하다가 그 다음 마지막 우측으로 해서 당겨 붙이면서 빗장거리. 예. 일단 상대가 신장이 좋기 때문에
상대가 도망간다면은 이 본인의 빗장이 먹혀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계 붙여놓고 가까이 붙여놓고 그 다음 오른발로 빗장을 쳐서 상대 중심을 무너뜨리는 전도원 장사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준결승에 진출한 4명의 선수가 결정이 됐습니다.